오늘 찬양대 지휘자님이 잠시 다른 분이 쓰셨죠. 그리고 지휘자님은 솔로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휘자님은 저 대원으로 서 계시는 것이 잠시 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지휘 자매님이 오늘 지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부 출신이십니다. 청년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예전 반주자이셨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잠시 오셨다가 우리 찬양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지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귀한 달란트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서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 고백하며 살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윤 자매님도 나중에 시집 가시면 다른 데 거주하시다가 오시면 꼭 지위로 한번 끄덕끄덕. 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손을 드는 건 동의가 아니고 또그 공산국가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반가울 때 손이 저절로 들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며 서로를 화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몸을 드리며 또 서로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인사하고자 함입니다. 너무 경직되게 90도로 해야 된다, 혹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제목을 화려함에 감춰진 실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대교회를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예전에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지역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지대가 높고 그리고 그곳이 교회터로는 가장 큰 교회터를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교회가 100여 명, 200여 명이 예배 드렸다면 그곳은 1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 사대 지역은 지리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산 위에 마치 요새처럼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한 곳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남쪽에 있는 문 한쪽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침범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정이 있었고, 그 바깥에서, 그 사대 주변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을 위성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여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게 사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그곳에서 흐르는 강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금을 채취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부자가 된 도시입니다. 마치 중동 지역에 자기들과 뜻하지 않게 자원으로 석유가 나와서 아주 아주 부유해진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대 지역의 이 사람들은 매우 부유한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굉장히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두번 크게 점령을 당합니다. 다른 곳은 다른 나라가 침범할 때마다 점령을 당했다면 이곳은 딱두번 침범을 당하는데 그것이 어느 때였냐면 이들의 출입문을 잘 봉쇄를 했지만 절벽을 틈을 타서 한밤중에 게릴라전으로 습격을 해서 이들을 무찔렀던 그런 역사가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일깨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했던 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지금 편지를 받은 이들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 그 옛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이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침범된 적이 있었지. 그렇게 눈을 번쩍 뜨고 지금 편지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 오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반복적인 것 있죠?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냐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곱 별, 이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살펴져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이 일곱 별이고 일곱 영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왜 목사님 굳이 일곱입니까? 우리가 숫자에 대한 걸 맨 처음 계시록 시작할 때 들었었는데 3이라는 하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3이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4, 이 둘을 합쳐서 온전함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일곱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영적인 것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리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특별히 영적인 예수님을 지금 당신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그 영적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네 행위를 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계속 교회를 겪고 오면서 그 행위를 아시는 주님을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았지만, 살은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교인 수가 많았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교인 수도 많았고 부유했습니다. 당연히 그 도시가 부유했으니까 뭐 지역으로 우리가 비할 수 없겠지만 뭐 강남교회 그러면 강남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되게 부유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그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와 진짜 교회가 크구나.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다음 주 살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교인이 갑자기 이 사대교회 왔을 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고성에 있는 마달리라는 마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울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투어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가고 청와대 가서 청와대도 둘러보고 또 뭐 경복궁도 둘러보고 63 빌딩도 가보고 뭐 재미있게 막.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두 번째 부임지로 갔던 부목사로 부목사로 갔던 대림평화교회인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라오기 전날 내일 저녁은 우리 교회 와서 드세요. 그리고 아 정말요? 그때 우리 저녁 먹고 내려가야 되는데 와 저녁값 굳었다. 이거 너무 좋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실컷 서울을 다 구경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 인원은 한 200여 명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 350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처럼 비슷한 2층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예배당을 들어가시자마자 우와! 우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골 교회에 한 30명 앉아서 옹기종기 드리던 그 예배당이 아니라 2층까지 있는 그 예배당을 보니 웅장하고 큰 것에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 종교계 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와! 이러고 그때 섬겼던 집사님들을 그분 어르신들을 아마 종교교회 모시고 오면 진짜 놀래 넘어지지 않으실까. 우리 청년들도 가끔 우리 교회 청년부 이미지가 어떠냐고 새가족이 되신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쓰는 것 중에 웅장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웅장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인데 사대교회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것으로 인해 이미 와 그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참 많았겠죠. 하고 있는 일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교회는 엄청 크다. 그리고 엄청 대단하다. 와 무척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니 너에게 온전한 행위를 내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눈에는 많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행위들 가운데 하나도 온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어야 된다는 것. 내 만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냐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와 늘 함께 같이 사는 아내,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눈은 그냥 너무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항상 선한 척 웃고 있으면 그냥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웃고 있으면 너무 선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 이면에 아주 차가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아, 막 고개를 설레설레 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한 적 있나요?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에게 고백한 적 있나요? 저 도둑질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또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4학년 때쯤 눈을 떴어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50원만 넣으면 갤러그를 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오락. 그때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50원을 내면 띠리리리 하고 그 갤러그를 해요. 이게 2D인가요? 밑에서만 움직여요. 위로도 못 가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외계인을 물리치는 거죠. 외계인이 이제 점점 지구로 점령하러 오는데 그거를 전투기가 막 쏘면서 이제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런데 4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 주머니에서 짤랑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서 손을 댔는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어요. 그런데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오락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에겐 가장 착한 막내였어요. 두부 사와라 그러면 두부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50원이 나오면 300원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유 야, 두부 값이 몰라, 난 주는 대로 받아왔어, 해맑게. 그럼 아우 올랐나? 그러고 마셔. 야, 이런 무언가를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둘 얻었던 게 5학년, 6학년 되면서 이제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거예요. 그때 당시 5,000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5,000원에 손을 대고 하루 만에 다 못 쓰니까, 왜냐하면 집에 그 돈을 가지고 갔다 괜히 제 주머니에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오락실에 쫙 깔아놓고 50원으로 계속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남아 돈이. 그러니까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실컷 먹고 아주 그냥 훅한 대접하고 집에 와서는 학교 다녔습니다, 착한 척. 그렇게 3년, 4년을 그냥 지나왔어요. 도둑질을 해가며 이 손으로.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픽 쓰러지기 바빴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아버지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댈 일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신학대학을 갔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어느새 제 손으로 막 이 손으로 봉사하고 있고.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때 그곳에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고백할 때 하나님 떠오르게 하실 때 인격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런데요, 그때가 떠올라요. 그 첫 번째 50원 손 내밀고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뛸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 입술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제 손이 막 굳어지는 것 같은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부정한 행위를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제 손으로 하나님 훔치며 사는 손 아니라 축복하며 손 되게 이 손 살려달라고 막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히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는 도둑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장모님 댁 가면 화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화원이 뭐 작은 것부터 큰 게 엄청 많은데 큰 거는 눈에 띄잖아요. 작은 거는 살짝 가져와도 몰라요. 막 몇십 개만 쫙 깔려 있으니까 그냥 몰래 가져와도 모르는데 항상 장모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불쌍한 표정 지으며 그럼 가져가요 목사님 이러지만 약간 못 느끼게 그러나 눈치 끈가고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싫어서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몰래 가져오고 싶은데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이라는 이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로서 유혹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깨달을 때마다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 우리 결단으로는 무너질 게 너무 많지만 우리가 이 단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많은 걸 갖춘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이었지, 사람의 규모들이었지, 사람들과 함께 보는 시간들이었지, 시각들이었지, 하나님 앞이라는 시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말에 얼마나 우쭐해지고 얼마나 우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쭐해져요. 왜?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너, 아니 저 사람 나한테 되게 친절했었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냥 확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높여지면 아니 쟤보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 학벌이 부족해, 가진 게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난 왜 안 알아주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그냥 우쭐하거나 우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늘 예배가 끝나면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라도 와서 아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를 못 들으면 이러고 집에 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도왔는가,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어느새 내게 오는 반응이 내 예배의 평가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관심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준으로, 그 하나님 앞에라는 기준으로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게, 죽었다, 여러분 겉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그 안에
생명이 없을 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사람이라는 겉모양은 분명히 우리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을 때 죽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다면 너희들 겉모습만 있을 뿐 너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그런데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웰빙 복음, 웰빙 복음, 소위 말하면 성공하는 복음, 잘 사는 복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예수님 믿으면 응답하신대, 그것으로 그냥 잘 사는 유혹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그냥 말 그대로 잘 되는 것에만 집중됐지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주간 회의 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가 언제든지 예수님과 성령님 구하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이 예배 인도할 수 있고 기도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그냥 무뎌지면, 그냥 그것에 익숙해지면 결국 그 목사는, 그 목회자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제도나 관습, 이 익숙해진 예배 그리고 신앙의 연수, 그것들이 익숙해지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일깨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권면하십니다. 다시 뭐라고 권면하신지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감격으로 주님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내어놓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다 변질되고 어느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오병이어, 병치유, 잘됨들에게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물론 형통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오는 잔가지들이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유해지는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얻고 관심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들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 복음성가 가운데 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받은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사의 후반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지은 그분은 송명희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온몸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를 들어서 휠체어에 옮기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 햇살조차 하나 쬐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온전히 계심을 느낄 때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 없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허락되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목회팀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세 가족 중에 잠시 우리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만나지 못했는데 1주차에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또 영어를 하고 그리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세계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능통하게. 그런데 꿈은 뭘로 꾸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세 가족 청년이. 그랬더니 신앙적인 것이 관계될 때는 한국말이 나오고 그리고 공부할 땐 영어가 나오고 그리고 일상 친구들을 만날 때는 프랑스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아니 나는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한국 발음도 막 새는데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제가 근데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저의 무능함을 포장함이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을 포장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를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학벌, 학식, 가진 재산,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얻은 축복, 주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학교생활 하다가 그 주님 다 잃어버리면, 바쁜 학교생활 하다가 다 주님 잃어버리면 결국 주님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그 본질 대신 주님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그 화려한 학식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에게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받을지언정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 없는 그의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존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먼 데서만 구하고 있으니까 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 성령이 주의 사자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잃어버리고 그냥 멀리 계신 주님으로 인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깨어 있어라.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점검하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5절입니다. 5절.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흰 옷. 흰 옷은 속량입니다. 속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그 연약함에 무뎌질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죄 앞에 그냥 무뎌질 때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금 설 때 그 죄는 속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기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시인하게 하시겠답니다. 시인하게 하시겠다. 그 생명 되신 주님 그 책에 기록하고 시인하게 하겠다는 우리 계속 살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고백할 때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어요. 어우 주님 문 앞에 계시다. 어우 주님 누구예요? 누군데 주님 손 붙잡으셨어요?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할 때 몰라. 어느새 내 옷자락 잡고 따라 올라왔어. 이러면 마음이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핫도그 짝짝 타고 있는데 누군가 물었다고 생각해. 어느 천사가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주님 곁에 있는 그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희원이 우리 김희원 아휴 이 친구 너무 이쁜 친구야. 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너무 애썼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아주 상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소개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시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상의 기준은 세상도 나도 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무뎌져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이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 여전히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내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내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그 주님 이름 부를 때만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감격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이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승리 예배를 다 보고 이 승리 예배를 주관할 내가 곧 올 거다라고 할 때 뭐라고 화답했다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끝나면 우리 임원들과 여우서공동 제일 임원들과 우리 목회팀이 찬양을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찬양에 개사된 가사 중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주 사랑하는 곳. 음은 잘 몰라도 여러분 여기 같이 그냥 흥얼흥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주 사랑하는 곳. 처음엔 그냥 가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제 입으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여호수아 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곳임을 느껴지고 깨닫게 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백이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살피는 동안 우리 이 찬양할 것인데 오늘도 그 주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여전히 제 삶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씻어주시고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감은 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동안 무엇을 더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온전한 존재를 이끌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습니까? 남에게 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하지만 남이 함께 고백하자고 선포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익숙히 고백하지만 정말로 나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 정말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때 메말라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요한에게 들려주신 그 승리의 예배되신 예수님 제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으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더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을 내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이 전인격체로 나와 함께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